다음 주 시장, 이제 시장이 좀 중요해지긴 했어요. 엄청 중요해졌죠. 네, 다음 주 시장 그 어떻게 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사거래일이에요, 사거래일. 아. 월요일이 3일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몰랐네요. 네, 저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3일절이고 화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말에 있는 이벤트들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월이 뭐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기금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긴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당장 매수로 안 되더라도 매도가 줄기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기금의 수급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코스피 시장의 61선 지지가 계속해서 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1선은 약간 중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기선이 이탈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상 60일 이평선을 코스피가 좀 지지해주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용 높은 종목 주의하자. 10% 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데 많이 안 올랐으면 또 괜찮아요. 네네. 근데 신용이 높은데 많이 오른 종목, 그건 정말 위험하네요. 진짜 위험하죠.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흔들리거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급락할 수 있는 그런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닌데요. 신용 비중이 높은데 많이 올랐어. 근데 또 심지어 막 중소형 주고 막 이러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매도가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주의하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근데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신용 비율인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좀 많이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오팀장님이랑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게 개별 종목 장세일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수 관련주는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또 선택과 집중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공부할 때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정말 주식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트렌디한 종목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소외주들이 가다 보니까 소외주를 잘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GS리테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어떤 소외주를 누가 잘 찾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섹터는 보여요. 다 같이 가니까. 근데 이제 개별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부와 또 런앤런을 자주 시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되게 리스크한 종목도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감사보고서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보고서 시즌에 유혹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유혹에 스마트폰 막 올려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따라 들어간 다음에 내용도 안 보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좀 적자 기업이라든지 자본 잠식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자본 잠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네.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벌점에 대한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되는 게 추가 벌점 15점이면 정지입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시 아무렇게 막 내면 안 돼요. 그렇죠. 공시에다 벌점 맞으면 정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팁 하나 드리면 공시는 7점이 넘는 기업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벌점 맞았을 때 7점 이상 기업은 피하자. 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증자나 채권을 불러놨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안 하면 벌점 맞아요. 네네. 근데 코스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은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정보들 또 팀장님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송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카메라 가운데 이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황 정보들 그리고 공부할 자료들 제가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이 궁금하다. 대표님의
해안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함께하면 되나요? 네,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저희. 네, 많이 준비했고 항상 시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많이 부족한데 항상 또 더 알차게 준비하고 제가 오늘 PT를 보고서 또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PT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